무릎을 직각으로 세워 한 다리씩 발끝으로 바닥 터치해 볼게요. 복부 자극이 잘 느껴지시는 분들은 손머리 깍지를 끼고 상체를 들어 따라해 주세요. 복부 자극이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하복부에 손을 대고 따라할게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꼽을 등 쪽으로 보낸다고 상상하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한 다리 90도로 들어 발끝으로 원을 그려볼게요. 복부 힘으로 원을 그려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손머리 뒤로 깍지 끼고 상체를 든 상태에서 따라할게요. 힘드신 분들은 하복부 위에 손을 대고 따라해주세요. 반대쪽 다리 할게요. 다리를 직각으로 들어 원을 그려주세요. 무릎이 살짝 구부려져도 괜찮아요. 최대한 펴준다고 생각하면서 골반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주고 동작 이어갈게요. 상체를 들어 한쪽 다리 올렸다가 내리고 상체 내려 볼게요. 한쪽만 반복해 주세요. 윗배 힘으로 상체를 들고 아랫배 힘으로 다리를 들었다가 내려 볼게요. 허리는 뜨지 않도록 배꼽을 등 쪽으로 보내며 동작 따라해 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상체 들어 반대다리 올렸다가 내리고 상체 내려 볼게요. 상체 내려 볼게요. 상체 들 때 윗배, 다리 들 때는 아랫배 자극 느끼며 동작 따라해 주세요. 바닥에서 허리가 뜨지 않도록 복부 납작하게 붙이며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 들어 한 다리 펴면 반대쪽 팔꿈치로 무릎 터치하는 느낌으로 모아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팔꿈치와 무릎 모을 때 호흡 내쉬어볼게요. 복부자극 느끼며 천천히 반복해주세요. 팔과 다리 뻗었다가 상체 들어 무릎 잡아볼게요. 코어에 힘이 있으신 분들은 상체를 든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뻗었다가 모아주세요. 목에 긴장이 가는 분들은 팔을 뻗을 때 머리를 바닥에 살짝 내렸다가 올라올게요. 복부에 힘이 많이 요구되는 동작이에요. 힘들지만 예쁜 복근을 상상하며 끝까지 힘내볼게요. 마지막 동작은 천천히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 내려갔다가 복부 힘으로 올라올게요. 처음에는 무릎을 세워 조금 더 수월하게 동작을 익히고 점차 무릎을 펴며 복부 힘으로만 상체를 올려주세요. 어려운 동작이지만 복부와 코어를 골고루 강화시키는 동작이에요. 조금 더 힘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